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제잖아요, 황제. 네, 이 음식점에 갈바는 네, 황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신의롱 우리 황제님과 모기 순타장님의 아주 신명나는 만담 한마당을 여러분 큰 박수로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전하! 전하!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전하. 어땠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나이버님까지 어이집이십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남양도 잔치에다가 꽉 끼워서 지금 제주도에서 오느라고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하고 좀 안전하고 그러시군요. 윤 전하, 여기 어디 사십니까? 내가 사는데요. 네, 네. 아, 삼촌이 금수동 사람도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서울서 살고 있어요. 서울서 집이 아니잖아요. 네. 주무시는 곳이 어디냐? 나 자는데 네. 전하 주무시는 곳이 어디냐? 네, 네. 그럼 물어보란 말은 눈을 속에서 잡니다. 아유, 그게 아니라 사는 곳이 어디냐? 아, 사는 곳이 어디냐고? 네, 내가 어디 사냐면 요 남행동 사거리 가면 골목이 생기겠어. 골목이 생기겠어. 골목 길이 막혀서. 길이 막혀서. 골목은 길이 좁아서 그래 안 다녀. 안 다녀. 골목 골목 딱 들었으면 우체통 있어. 우체통 있어. 우체통 있어. 똑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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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사탕과 반장댁에. 아, 반장댁에 사시는군요. 아, 네, 미안하니까 거기 살다가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어디 이사 갔냐고? 네. 여기 내 친구가 있어요. 아, 친구가 네. 있어요? 너 친구의 아우가 있어. 아우가 너, 있어? 아우의 형님 있어. 아우 형님 있어? 형님 조카가 있어. 조카가 있어?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니, 모친댁에.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좀 복잡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제가 알고 싶게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 몰라. 우리 매부의 장모님 댁이에요. 매부의 장모? 여러분 매부의 장모님 댁이 어디예요? 어? 매부의 장모 몰라? 아이 거기는 어머님 댁이잖아요. 가만있어 매부의 장모. 아 맞다 거기 우리 집이로구나. 아 그러면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사시니까 모자지간에 사시는군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모자장 사시니까 모자 없어 없었어. 아니 엄마하고 아들을 모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을 모자요? 네. 그럼 아버지하고 딸은 번거지라고 하는 거. 아유 촌수를 모르시네. 아 내가 왜 촌수를 몰라요. 지 동생하고 나하고 이촌 가리는 것도 아닌데. 동생 있어요? 그럼 내가 우유를 한참 우리 동생 있어요. 아니 동생이 우유에 있어요. 아래 있는 게 동생이지. 아 당신은 우리 집에 와봤어. 내 동생이 2층에 사는데 왜 밑에 있어? 아 2층에 산다고? 그럼. 그럼 동생이 몇 살이에요? 아 그럼 동생이 금년 60이에요. 그러면은? 저, 네. 저는 금년에 59이시. 아 그런 마음이 어딨어요? 아 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지가 바쁘다고 멍들 나왔거든. 아유 이런 말이 돼요? 아유 전화 그러지 말고 네. 오늘 이렇게 네.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네. 우리 또 나라도 평안하시고 우리 시민도 네. 건강하시고 네. 남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네. 수건하는 투범을 한번 해주신 게 어때요? 아 좋죠. 우리가 모처럼 왔으니까 네.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추모 우리.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만담 가면서 다큐 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앞으로 저도 남현동 사람이에요. 아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 있습니다. 남현동 사람 맞아. 자 추모 한번. 아니면은 추모. 네 우리 신의롱 선생님과 목순사님의 멋진 만담에 이어서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추원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단일까요 목이 순붕하고 이슬 단 단장님의 멋진 추원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크셔가지고 안으로
꽃부채와 풍부한 꽃부채가 너무나 아름답다.